안녕하세요. 시작합니다. 자, 노바 엔진입니다. 예, 노바라는 엔진, 노바 로시가 아니라 노바 로시 직원들이 만들었다는 엔진 회사에서 엔진을 길들이기 위해서 나왔어요. 그렇지만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이제 문제 생겼는데, 자, 엔진이 지금 개봉을 해서 이렇게 나와서 하던 거 쭉 뭐 순서에 맞게끔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사 쭉 있고요. 자, 4점씩 크러치에다가 캐브레타 쪽 보시면 여기가 나사가 비어 있죠. 나사가 아니라 오링이 없죠.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엔진에서 중간에 미식스 엔진 오링을 여기다가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. 이게 좀 난이도가 좀 있어요. 얘는 하나 두 개네요. 얘는 하나 두 개인데 약간 차이가 약간 있네요. 그쵸? 그러니까는 호환되지 않고 엔진의 오링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제일 중요한 거, 이게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각도가 딱 나오네요. 여기 보시면 비가 내렸는데요. 하나 굵게 쭉 내렸네요. 이게 지금 엔진이 지금 매니폴드 오픈로까지 50만원인데 이게 지금 맛이 조금 살짝 사람이 이 안에 보이지만 이게 갔어요. 이게. 옆에 찍혔는데 이게 그쵸? 동그란데 여기가 뭐가 찍혀가지고 이게 툭 튀어났죠. 옆에가 나오는데 이쪽이 나온 이유가 하여튼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. 이거를 지금 교체하려고 슬리브 피스톤 콧노드 세트를 샀습니다. 이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음이 아프네요. 마음이 아픕니다. 이거 사진 찍어놓고 이런 일이 없게끔 깨끗하게 청소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? 가운데 이렇게